와인은 쿠키고요. 예. 네.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무진장 제가 감사를 드린다는 거. 쿠키브이, 와인은 쿠키브이. 네. 와인도 한잔 마셔볼까요? 네. 이거 오늘 아침에 열어놨어요. 원래 어제 저녁에 열어놓는 게 정상인데, 구독자분 제가 가끔씩 그 마시는, 자주는 아니지만, 까사 노스트라. 아, 토스카나의 슈퍼 투스칸이 있다면 나는 시칠리아의 슈퍼 시칠리안이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오가닉 와인이고요. 그러니까 농약이라든지 화학비료가 예, 전혀 들어가지 않은 까사 노스트라라는 와인도 어제 저녁에 제가 오픈해 놓을 수 있었는데 제가 좀 게으른 감이 있다고 할까요? 평소에는 하루 전에 하는데 설마 하고 오늘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가 또 해놨습니다. 예, 예. 어떤 것 같아요? 그냥 뭐 저는 뭐 다 아니까 제가 제 느낌을 말하기보다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유엔양의 그 청주랑 사케랑 달라. 아, 청주랑 사케랑 같죠. 근데 물론 이제 일본 사람들은 그 청주를 가져다가 더 발전을 시켰죠. 일본 사람들 만드는 거 보면 쌀을 얼마나 더 안으로 깎고 들어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등급이 달라지잖아요. 중마이, 중마이, 다이긴조 뭐 이런 식으로요. 뭐 중마이, 뭐 중마이, 다이긴조, 또 다이긴조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여기 그 우리 이창호 대표님도 이 그 청주 만드실 때 40시간을 발효를 하면서요, 굉장히 그 시간 할애를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자신있게 야심작으로 만들어서 많은 양을 지금 일본에, 일본 사람들이 자기가 종주국같이 되어 있는 그 사케 나라에 우리의 한청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방송 알잖아요. 편하게 뭐 늘 편하게 하는 방송. 네. 이게 어떤 것 같아요? 가사 노트가 질문이 있어가지고 방금 그 질문 대답해 주다가 제가 답변을 못 들었는데. 저 음식이랑 또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음식. 아니, 와인 맛 자체로는 어떤 것 같아요? 와인 맛으로는 네. 좀더 느껴보고 싶어요. 좀더 느껴보고 또 말씀 들어볼게요. 저는 어떠냐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좋은 와인이라고 하면 보관하지 않아야 된다. 좋은 시간 한쪽으로 뭐 산미가 너무 지나치게 센다든지 너무 거칠다든지, 예를 들어서 송진양이라든지 좀 뭐 가죽양이라든지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온화하게 발전되지 않고 푹푹 찌르는 듯한 그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밸런스가 맞지 않은 와인들을 저는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 와인은 둥글둥글하고 그러면서 과실향과 커피의 향 이런 것들을 둥글게 잘 하모니 있게 이렇게 입 안에서 그 자기의 캐릭터를 그 발현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 좋은 와인에, 아주 작은 것 같아 보이지만 굉장히 큰 좋은 와인에 대한 설명을 함축적으로 해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뭐 라벨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 예. 괜히 뭔가 좀 더 예. 건강한 느낌이고 그런 게 있어요. 네. 예, 예. 네. 끝맛도 그렇다고 해서 그 너무 또 드라이해가지고 있잖아요. 입안에서 꽉 차는 풀바디감이라기보다는 빈티지에 따라서 풀바디감이 있을 때가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미디움 정도. 네. 원래 이게 알코올 도수가 14.5도가 나오는데요. 이번에 12.5도 정도로 맞췄다 그러는데 이 12.5도가 사실은 가짜예요. 왜 그러냐면 와인의 눈물을 보면 이게 12.5도가 될 수 없어요. 더 있어요. 근데 부드러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근데 나는 그걸 강조할 게 아니라 그렇게 센 느낌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너무 좋아요. 방금 질문 주셨는데 제가 놓쳤거든요. 와인 품종이 뭐냐 그러는데요, 시칠리아를 대표하는 품종이죠. 네로 다볼라가 메인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국제 품종이죠. 메를로하고 쉬라가 블렌딩 되어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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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로 다볼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한 캐릭터를 갖고 있지만 이미 시칠리아를 대변하는 포도 품종이기 때문에 전 세계인이 이제 이 네로 다볼라를 굉장히 좋아해요. 까베르네 소비뇽 같이 풍부한 과실형을 갖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드라이한,
와인, 그다음에 오래 버틸 수 있는 와인, 오랜 숙성이 가능한 그런 와인들을 만드는 수도 품종이기도 하죠. 다만 네로 다볼라 한 가지 품종으로 만들었을 때 와인이 좀 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강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탄닌 성분이나 이런 게 조금 거슬릴 수가 있어서요. 메를로라든지 시라를 블렌딩해서 마치 보르도의 와인처럼, 보르도 메독 지역의 와인처럼 만드는 그런 와인이죠. 생각보다 되게 부드럽게 너무 뭉겨지고. 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워낙. 네. 그리고 음식이랑 먹을 때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음식이 기다려져요. 네. 아니, 늦게 오시는 바람에 제가 벌써 둘 다 먹었잖아요. 가도록이면 소스가 있는 단복을 먼저 드시겠구나. 뭐라고요? 소스가 있는 단복을 먼저 드시겠구나. 소스가 있다고 하면 이쪽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 어떤 소스죠, 맡경님? 저기 배우 소스. 아, 배우 소스요? 네. 배우 소스. 그 내장 그거잖아요. 네, 전복 내장 소스. 네, 보이시죠? 두 가지 전복인데요. 하나는 개우 소스라고 해서 전복 내장으로 만든 소스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전복 이거 트러플 버섯이 올라갔습니다. 아, 트러플. 야, 트러플이라고 하면 우리 그 버섯이잖아요. 한국말로 뭐죠? 갑자기 내가 생각이 안 난다. 세상에 송로 버섯이죠. 송로 버섯. 역시 유현이 알잖아요. 아, 미식가예요. 근데 나는 반대로 송로 버섯을 먼저 먹고 싶지만 개우 그 소스를 먼저 먹어보라고 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와, 소스하고 거기다가 생전복이보단 살짝 익혀놓으니까 식감이 있잖아요. 되게 탱글탱글하면서 부드럽잖아. 나 이런 거 좋아. 그냥 생전복은 조금 씹는데 조금 이렇게 조금 뭐랄까 좀 단단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개우 소스하고 같이 그냥 그 살짝 익힌 전복하고 입안에 그냥 녹아들면서 스며들어 버리네. 너무 맛있어요. 와. 여기다가 그것도 괜찮을 것도 같고요. 저는 살게. 어떤 회가 아니고 익혀놓은 거라서 레드 와인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온화하고 부드러운 와인이라서요. 네. 와인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맞죠. 실장님 잔 안 갖고 왔어요? 아직도? 하나 줘. 저 우리 실장님도 한 잔 주세요. 자, 구독자 여러분, 그 다음에요. 돼지를 이용해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제 로키 산맥에서 그 송로버섯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도 또 이게 많이 생산이 되는데 송로버섯은 땅 속에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돼지의 후각을 이용해서 이걸 찾아내거든요. 근데 이 송로버섯, 트러플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트러플이 세상 최고의 그 식재료인데요. 트러플이 올라간 전복. 전복을 살짝 익힌 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2주 못 본 사이에 맛객님이 그 뭔가 와인에 어울리는 안주를 자기 혼자 좀 노력을 했어. 저 양반이 보니까 뭔가 좀 오늘 노리고 있었네. 내가 보니까 갑자기 무슨 송로 버섯을 막 올리고 뭔가를 의식적인데 이거. 와. 뭐라고 해야 되지? 송로버섯의 그 고소함 있잖아요. 와, 그 어떤 그 고소함을 막 농축시켜 몇 배를 있잖아. 압축시켜 놓은 것 같은 그런 고소함 있잖아. 송로버섯을. 와. 아니, 구독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 이름만 듣지 마시면 죄송한데요. 와, 송로버섯이 그 단 몇 조각인데 전복에 이러한 풍미를.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와, 와인하고도 또 너무 잘 어울리고, 그러니까. 한국 청주하고도 또 너무 잘 어울리고, 아,
송로버섯 이게 오늘 또 한 방을 준비하고 있었네. 막갱님이 제 양반이 오늘 좀 조용하더라고. 뭔가를 오늘은 좀 준비를 하고 계셨어. 이야 대단한 전복. 오늘 시작부터 굉장히 대단한 음식으로 지금 먹고 있어요. 아, 제가 와인 드릴게요. 아니 와인도 없으면서 무슨 뭐 짠을 하려고 그래. 이상한 사람이야. 다 먹었다고 보여드리려고. 아 보여드리려고? 자 안 따로. 아니 그런 거는 조용히 화장실 가서 문자로 하시라니까. 욕도 좀 섞어서 해. 육두 문자 섞어서. 야 너만 먹냐? 그러면서 어? 내가 화장실에서 왜 문자를 날리니? 막 이러면서 이런 문자 제가 정신 바짝 차리게. 아, 네. 좋아요. 오, 너무 맛있어요. 네. 약간 향이 범포도 같은 느낌이 있는데 오히려 향이 세지 않아서 이렇게 음식들이랑 잘 어울리고 그리고 비리지 않고. 네. 나무 탄닌 성분이 강하거나 이러면 그리고 육류만 어울리잖아. 근데 어울러지는 게 맞아요. 그런 거 같아요. 자연스러워요. 네, 굉장히 자연스럽고 먹기가 되게 편하죠. 네. 네. 저는 그 말하는 사이에 한국 청주를 또 저도 다 마시고 우리 위원장도 또 다 마셨어요. 네. 오늘 들어왔다 나가시면서 우리 거 보면 아, 눌러요를 제가 이야기를 안 하니까 또 깜빡해 다 까먹고 가셔 지금. 중간중간 내가 한 번씩 해줘야 돼.